오늘은 스파이크예요. 스파이크 고품격 미니카 가시 스파이크 미니카. 크기도 엄청 커요. 5단 합체를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3단 합체예요. 짠. 밑에 본체도 분리돼요. 작은 거, 큰 거, 작은 거. 스파이크 미니카 빵빵이, 스파이크 빵빵이, 벚꽃 빵빵이, 샌디, 스파이크 빵빵이에요. 오늘은 짠, 스파이크의 종이 비행기. 짠, 쉬워요. 간단해요. 이거 만들어 볼게요. 스파이크 종이 비행기. 스파이크 종이 비행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네모 접기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었잖아요. 색이 보이게 흰색으로 돌려가지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할 거예요. 세모 접기. 그 다음에 또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세모 접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. 그러면 지금 네모 접기 한번, 세모 접기 두번 했어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쫙 펴서 잘 보면은 이렇게 X표가 있고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. 근데 이쪽은 가운데 선이 없잖아요. 이쪽은 선이 있고 선이 없는 쪽에다가 네모 접기를 이렇게 색이 보이게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돌려서 밑에가 이렇게 열리는 쪽, 위에가 닫혀진 한 겹으로 된 쪽 이렇게 두고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세모, 이쪽에도 세모를 접을 거예요.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가지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고요. 이 선에 맞춰서 이쪽도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세모를 두 개 접었으면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. 방향을 돌려서 여기에 산 모양의 세모 이 부분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. 이쪽도 똑같이 여기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. 이렇게 했으면 꽃갈 삼각형을 두 개를 접었으면 방향을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중심선 있고 이쪽을 먼저 접을게요.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껴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쪽이 뾰족하게 세모가 되게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옆으로 눌러서 이쪽 오른쪽으로 접어주세요.
이쪽 다시 해볼게요. 중심선을 딱 두고 이쪽을 접을게요. 이렇게 안에 손가락을 넣고 깊숙이 넣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뾰족한 세모를 만들고 이 부분은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산 모양이죠? 산 모양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거꾸로 된 산,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 당겨주면서 이렇게 길쭉한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이쪽도 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잡아 당겨주면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산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반으로 세모를 접고 테이블에 두고 이렇게 하세요. 세모를 이렇게 접고 접힌 선을 진하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세모.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이 세모를 펴서 여기 들어가지고 지금 접은 세모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안쪽으로. 안쪽으로 이쁘게 잘 정리를 하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쪽만 접으면 완성이에요.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뾰족하게 접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일직선이랑 만나게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쪽도 이걸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일자 연두색 일자 선에 딱 일치하게 딱 붙게 접은 다음에 이쪽은 뾰족하게 딱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 연두색 일자 부분에 딱 만났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었으면 지금 접은 꽃갈 삼각형을 한 번 더 안쪽으로 이 세모를 들어서 안쪽으로 접으면서 여기 산에 이 비스듬한 부분이랑 똑같이 일치를 시켜가지고 또 한 번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. 여기랑 똑같이 일치가 되게 다시 해볼게요. 지금 접을 꽃갈 삼각형을 이 세모 안쪽으로 넣으면서 세모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세모 산 부분이랑 똑같이 딱 일치하게 딱 접어주세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딱 이렇게 뒤쪽으로 반을 딱 접어주세요. 이렇게 있던 산 모양을 이렇게 뒤쪽으로 반을 접고 다 접었어요.
그 다음에 이쪽 이 중심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 상태로 잡아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 가로선에 정확히 똑같이 일치를 시키면서 날개를 접어주면 완성이에요. 날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맞췄어요. 이렇게 여기가 조금 두꺼운데 이 부분이 두꺼운데 두꺼우니까 꽉 눌러주세요.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가로 일자로 쭉 된 부분에 맞추는 거예요. 이 뾰족한 날개를 또 이렇게 일자로 된 부분이랑 맞춰서 뒤에 이렇게 보면서 가지런히 일자로 되게 접어주는 거예요. 끝! 완성! 그 다음에 날개를 펴볼까요? 짠! 스파이크! 뾰족뾰족! 가시 스파이크! 종이 비행기! 여기를 잡고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날려보세요. 짠! 스파이크 종이 비행기 여기까지. 잘 날라요.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